뮤지컬 시카고의 주역인 배우 박건영이 아내의 유산에 대해 털어놓았다. 2일 TVN 스토리 예능 동굴캐슬에 출연한 부부는 2014년 결혼해 올해 8년 차다. 박건영의 아내 이채림 씨는 한 회사의 공연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각자의 공연 회식 때 우연히 한 식당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. 채림 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박건영은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결국 2014년 결혼에 이르렀다. 박건영은 이날 처제 이준희를 낳고 자신만만하게 둘째를 계획했었는데 유산이 됐다. 처음이었는데 힘든 게 상당하더라라며 아픔이 사그라들 무렵 임신이 됐는데 또 유산을 했고 그러고선 또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했다고 고백했다. 채림 씨는 저한테 혈전 문제가 있었다. 아이한테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해주지 못해서 아이가 더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라고 말하던 중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고 뒤이어 딴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고 힘겹게 말했다. 박건영은 눈물 흘리는 아내에게 아니야 너무 잘했어 충분해라고 위로했는데 이후 두 사람은 다행히도 둘째를 다시 임신해 건강하게 낳을 수 있었다. 힘든 시간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온 둘째를 바라보며 채림 씨는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구나를 깨달았다고 전해 감동을 자아냈다. 박건영은 2001년 뮤지컬 더 플레이로 데뷔해 드라마 불의 여신정이 아이도 등에도 출연했다.